친구한테 아이패드 충전기 보내러 갑니다. 펜슬이 없어. 썼던 택배 상자라 미안하긴 한데 상자가 없어. 오, 여러 가지 과자 한 두세 개 정도? 사탕 하나 넣고 별사탕. 그리고 필요한 수첩? 수첩 쓸 것 같아서 하나 넣었고 싹 안 거긴 한데 좀 많아요. 양이 남아서 많이 남았어. 그리고 티셔츠도 버려놓고 새 걸로 쓰고 또 뭐 넣었더라. 아, 과자 담은 통. 작은 우유통 같이 생긴 거랑 그 다음에 편지랑 편지 다음에 캐리어 모양 장난감에 편지 그 다음에 안에 긴 케이블 전선 짧은 것까지 같이 보냈어. 후, 이제 배송하러 갑니다. 좋구만 아침 나오니까. 아, 바람 좋아. 아, 나 타고 저 라면도 사고 이것도 샀는데 짱구가 2,500원이었으면 3,000원이더라고요. 또 금액이 안 맞는데 하니까 직원분이 아 죄송하다고 2,500원에 3,000원이라고 잘못 산 거 같아. 그래도 뺄 수 없어서 그냥 샀어. 3,000원 갖고 빼기도 좀 그래서 차막 세서 사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. 16종에 팔찌와 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참이 붙어있는데 팔찌는 들었는지 모르겠고 마니아마상 여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되면 휜둥이나 유리토끼, 초코비도 좋아요. 유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. 나랑 유리가 인연이 깊어. 철수는 거의 안 나오고 맨날 유리 아니면 짱구 거의 안 나오고. 사실 짱구 구두 산지 짱구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. 스탬프 빼고. 궁금해하고 샀습니다. 한번 까볼게요. 기준으로 왜 비싼 줄 알 것 같아요. 초콜릿이거든요. 젤리가 아니었어. 그러니까 조금 비싸지. 터키 시대 같은 거. 근데 양이 많지 않아. 그냥 국제값이죠. 그리고 주면 짱구 아빠 역시 막 이건 오수 같아. 물음표 시크릿은 오수인데 별로 안 갖고 싶죠? 짱아 초코비 유리 토끼 인형 부리부리 대마왕 짱구 후니 유리 철수 파전물 짱구 아니야마삼 흰둥이 맹구. 근데 역시나 두 개 정도 들어있을 줄 알았어. 봉투가 작아서 두 개 정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반전 한 개. 이 가격에 두 개 아니고 한 개 실화냐? 두 개인 줄 알았어. 아쉽다. 그리고 갈색 홍지머리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브라했는데 뒷머리 이렇게 보는데 살짝 이렇게 보였거든요. 근데 역시 유리. 하, 나 유리랑 이렇게 인연이 깊냐. 쓸데없이 팔찌는 안 들어있어요. 팔찌가 있어야지 참을 달든지 말든지. 집에 있는 게 있으니까 달면은 이쁘겠죠? 어쨌든 간에 여튼 짱구 유리가 나와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. 왕이다. 그래도 뭐 팔면 되니까 나중에 좋다면. 어쨌든 땡대신 거 나갔어. 집에 도착.